네, 안녕하세요. 종목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리아 서킷인데요. 코리아 서킷 오늘 목 나오지만 이 종목은 그냥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이고요. 비중만 잘 지키시죠. 다음은 원풍. 자, 원풍 단기로는 조금 떴는데 누를 수는 있습니다만 비중 지켰으면 보유하고 싶습니다. 보유 관점. 이거 화신. 네, 화신도 이제 저기 밑에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제 더 빠지진 않아요. 화신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는 조금은 이제 이격은 있는 편이에요. 장기로는 괜찮은데 늦게 사실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LG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보유를 하겠습니다. 보유 관점이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조금 이격이 있는데 일단 보유 관점으로 하겠습니다. 비중만 잘 지키시죠. 그리고 GSE 마찬가지로 보유 관점. 그리고 KM. 예, KM도 지금은 이제 한 차례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루페인트는 좀 이격이 있습니다. 예, 노루페인트는 좀 이격이 있네요. 예, 이제 좀 조금씩 기다려서 축소하시고요. 마이크로 컨택솔도 이제 반등은 한번 해주겠죠. 반등해 줄 겁니다. KR 모터스. 네, KR 모터스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 네, 반등 세게 오르고 있네요. 보유. 그리고 고려산업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일기업공사. 삼일기업공사는 조금 이격이 있는 게 아닌가요? 약간은 이격이 있는데. 네. 조금 더 보셔도 되긴 되겠네요. 조금 더 보셔도 되겠습니다. 비중 잘 지키시고요. 대덕 GDS. 네, 대덕 GDS 보유합니다. 그리고 삼영전자까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